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 비뇨의학과 조윤욱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에 있어서 이제 소변 보는 게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0대 이상에서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전 국민의 남성 전 국민의 50% 이상이 겪고 있는 병인데요. 이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장이 되고 배출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전립선 비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가서 방광에 저장이 되었다가 저장된 소변이 어느 정도 양이 되게 되면 우리가 소변 마렵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요 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고요. 전립선은 이 방광 바로 아래쪽에서 요 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럼 이 전립선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변을 보는데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사실 의사들도 왜 이게 존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액을 이루는 물질 중에 일부를 생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 위에 다른 역할들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고 그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커진 이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병이 전립선이 커졌다 해서 전립선 비대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전립선의 모습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이 길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도입니다. 근데 커진 전립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도 커지겠지만 안쪽으로도 이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누르게 되면서 소변이 지나가는 이 요도가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오줌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일련의 증상들을 전립선 비대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 전립선이 커져서 생기는 일들을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오줌이 잘 안 나간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 길이 좁아지니까 오줌이 나가는 길이 좁아진 만큼 소변이 약해지고요. 오줌이 가늘어진다는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나가기가 이제 힘들어지면서 억지로 힘을 줘서 소변을 누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힘을 줘서 오줌을 누다 보면 이게 물을 짜듯이 주다 보니까 힘을 주면은 나오다가 힘을 빼면 안 나오다가 주다가 빼다가 해서 오줌이 누다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줌을 누고 나서 다 못 누니까 남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립선과 방광이 자극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이 자극된 이 느낌 때문에 자꾸 오줌이 놓고 싶다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소변이 급하다,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이걸 그냥 가만히 뒀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줌 좀 못 누고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줌을 못 누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립선에 비대가 생겨서 오줌 누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방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줘서 오줌을 누게 됩니다. 점점 힘을 계속 줘서 누다 보면 얘도 지치죠. 방광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면 오줌 누는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줌을 저장하는 이 기관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위에 만들어내는 신장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신장 기능도 악화가 올 수 있게 되고 뭐 이 신장이 나빠진 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되느냐? 병원에 와서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은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심하면 병원에 이제 와야 되는지를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증상 지수 IPSS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직접 한번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되는데 아무 증상도 없을 때 0점, 정말 심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5점. 각각 체크를 한 후에 7문항 총 35점인데 이거를 총 다 더해서 7점 밑으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심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된다. 그런데 8점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심한 증상이니까 병원에 와서 의사랑 상의를 해보시고 뭐 검사를 하든가 치료를 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시면 의사들이 이런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우선은 아까 오줌을 누는데 속도도 떨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줌을 직접 노보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줌을 누을 때 나오는 오줌의 양이랑 나오는 속도랑 그리고 나오는 패턴. 아까 왜 제가 오줌을 누을 때 놓다가 끊어졌다, 놓다 끊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할수 있게 되는 요속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시려면은 평상시에 이제 오줌 누을 때를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을 참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정말 얼마나 큰지, 뭐 이상한 모양인지 의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주로 보지만 옛날에 초음파가 없을 때 의사가 직접 다 만져봤습니다.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서 크기랑 모양을 짐작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 만졌을 때 초음파로 보이지 않는 촉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것도 하게 되고요. 전립선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이 초음파도 항문을 통해서 봅니다. 다 배를 통해서 보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항문을 통해서 보는데 뭐 준비할 건 없습니다. 검사도 금방 끝나고요. 초음파를 보면은 전립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전립선 크다 그러면 약을 쓰기도 하는데 모양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선 치료가 변하기도 합니다. 아, 이분은 약을 써도 안 되면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피 검사를 꼭 하나 해보게 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립선에서만 나오는 물질입니다. 원래 피 검사라면 굉장히 미량만 나와야 정상인데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전립선 밖으로 나와서 피 중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피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게 높으면은 전립선에 무엇이 되었던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가 되죠. 그래서 의사들이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게 심각하게 높을 때는 전립선 암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뭐 전립선 비대 정도도 이걸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서 피 검사도 하게 됩니다. 또한 피 검사를 하는 김에 혹시나 신장도 나빠졌을까 봐 신장 검사도 많이 하지요. 소변 검사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의사가 이제 전반적인 전립선 비대 정도나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해드립니다. 보통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의사에 따라 이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가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하나는 교감신경 억제제라고 알파 차단제라고 부르는 약인데 흔히들 뭐 하루날 뭐 이런 약들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전립선 때문에 좁아진 그 길을 약간 넓히게 해주는 문을 쉽게 열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전립선이 커져서 문제니까, 그럼 작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약도 나와 있긴 합니다. 남성 호르몬 억제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이걸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모두 억제된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전립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자라게 되는 그 밥을, 먹게 되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을 해주면 더 이상 성장하는 걸 억제해주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의 이제 부피 한20% 정도까지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오줌을 잘 누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장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더 심해진 걸 막아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변을 조금 더잘 보게 도와주는 정도의 약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는 이제 증상을 보고 요두 가지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잘 조합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에 이제 수술을 먼저 할래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사마다 판단의 그 근거는 약간씩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무조건 처음부터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런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약을 써서 더 이상 소변이 잘안 나올 때, 약이 안 들을 때죠. 그리고 약을 쓰면 잘 나오는데 그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흔한 게 어지럽다든가 뭐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하면 약을 써서 좋아진 건 알지만 쓸 수가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요패라고 하는데 오줌이 막혔다는 거죠.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리고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이 잘 안 나가니까 방광에 오줌이 고여 있게 되죠. 오래 고여 있는 소변에서 찌꺼기들이 뭉쳐서 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이제 잘 배출이 안 되다 보면 그 고인물이 썩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장 기능에까지 이상이 생겼는데 되짚어 보니까 이게 전립선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면 전립선이 비대가 심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게 되죠. 이런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아, 이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생긴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술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이상 이제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뭐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환자 개인마다 치료는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담소 주치의 비뇨의학과 조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